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밥 먹었어, 다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은 디너쇼를 너무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한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일로 와봐. 밥 먹다가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켰습니다. 다들 점심 먹었나요? 그거 민규 너무 얼굴 붓대가 아니야? 아, 브이라이브 하고 있다고. 네네. 너 진짜 진짜. 아, 브이라이브 하고 있다고. 간만에 런치쇼. 오늘 디너쇼 아니고 오늘 토요일 세러데이 런치쇼. 저는 딱 그 존중을 하니까 단무지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직. 그럼 왜 저희한테 그러시죠? 아, 그 나와주세요. 안 되겠다, 너는. 그치, 아직 안 되죠. 디너도 가. 왜 라면 먹어 밥 제대로 먹지? 그래서 밥도 있어요. 김치볶음밥도 있고요. 학교 음식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죠. 직접 구매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요? 그냥요. 그래서 또 부족할지 몰라갖고서는 점심이니까 가볍게 김밥 3줄 시키긴 했거든요. 아, 모든 걸 시켰네. 좀 먹어라, 이거. 민규씨. 네. 차전자피 추천해드릴게요. 뭘 추천한다고요? 차전자피라고요. 소화에 아주 좋은 한약이 있어요. 한약이 아니라고요. 한약 아니야? 한약이래, 옆에서. 니네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이제 앨범이 옷을 올리라고? 이거 뭐 어떻게 올려? 그래, 올릴게. 이제 앨범이 이틀 남았나? 미쳤네, 정말. 맛있니? 맛있지. 카메라 바꿔버린다, 이렇게. 바로 바꿔줘. 전화는 한번 해봐. 뭔데? 왜? 난 내 걸 못 보잖아. 그럼 그게 나 맛이지. 아니, 근데 이미 나오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고춧가루. 아니, 지금 안 나와. 형이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 아니, 조금 좀 나와. 댓글은 컵스야. 그냥 얼굴 보여줘. 야, 나와. 뭐 하는 거야. 바꾼다. 내 걸로 갈게. 다시 내 걸로 돌릴게. 돌렸어. 같이 먹어.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모기다. 벌써 또 모기가 살아있네. 잡았다고? 잡았어. 우와. 손 닦고 와. 살 안 되지? 안 죽였어. 나 모기도 못 죽여. 밥 먹고 있는 사람. 뭐 먹고 있니? 와, 저 스파게티 안 먹은 지 몇 년인가? 너 최근에 먹었잖아, 미국 때. 스파게티 안 먹은 지 나 안 먹었어. 한 달 되지 않았어? 진짜? 안 먹었어. 먹어봐. 이 진짜 꿀맛이야. 근데 연습생 때 저 스파게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잘하지. 부대찌개 먹고 있어. 신전 떡볶이. 뭐 더 올리라고. 말 잘 듣네. 말 잘 들어. 어색하고 부끄럽고 민망하네. 왜?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네. 팬분들이 막 디너쇼 얘기 많이 해가지고. 디너쇼 해 맨날. 근데 또 괜히 디너쇼는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계속 스케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못한 거지. 그럼 중간에 켜서 해. 그래서 오늘 런치쇼를 한 거야. 아, 그래? 약간 다른 느낌으로. 내 건데 왜 자꾸 먹는 거야? 응? 니꺼 였어, 니꺼. 니꺼 는 확실히 있지. 같이 돈 내는 건데. 내 거. 그건 니꺼. 같이 돈 내는 건데 니꺼 내꺼 였어. 같이 돈 내는 거잖아. 내가 사왔는지 회사 사준지 어떻게 알아? 회사 사줬겠지. 내가 편의점 사온 거거든. 거짓말하지 마. 진짜거든. 그 라면 다 있는 거 맞거든. 그 중에 하나 아니거든. 그 중에 하나 내가 사온 거거든. 거짓말하지 마. 나 안 가냐? 응? 나가. 아, 내놔 내 거라고! 형을 돼가지고 진짜. 야, 형이 좀 먹을 수도 있지. 좀 먹을 수는 있어. 다 먹으면 좀 속상하지. 조금밖에 없었어. 어쩌라고. 너 8살이야? 어쩌라고. 초등학생이냐고.
8살이야? 어, 8살이다. 뚱뚱차리. 다 먹었어. 아, 의자랑 불쑥불쑥 두고 와가지고 진짜. 예스쿱스.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살쪄요. 저 이제 슬슬 살 빼려고요. 오늘부터 뺄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로. 딱 이것까지 먹고 뺄 거야. 지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야, 진짜 내가 겉옷만 입는 게 취미가 아니라, 이건 옷이야. 이게 겉옷이야? 알았어, 내가 꽁꽁 싸매줄게. 꽁꽁 싸맸지. 싸맸지, 내가 확실히. 이거 하고 있어? 들어. 문준휘지. 김치볶음밥 먹고 있구나. 응, 먹을래? 아니, 나 빨리 숙소 가서 그거 끓여. 뭐? 로스팟인데? 어? 그 냄새나는 살구수. 아. 나 지금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 대단해. 명호랑 디도 그쪽에 그 황문지 먹고 있어. 뭐? 중국 음식인데, 응. 약간 찐다랑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런 음식이야. 뺏어 먹고 싶은데. 어, 가서 뺏어 먹어. 디노 아마 좀 이따 뭐 하러 가야 되는가? 내가 카메라 이렇게 두고 뺏어 먹으러 갔다가 되는 건가? 어. 어? 아, 나 잠깐 버티고 있을게, 너. 어, 그래? 이리 와. 맛있어. 자, 이제 민규의 미라에 뺏겼습니다, 저는. 민규는 이제 멤버들 음식 뺏기러 간가? 제가 민규의 방송 뺏기러 왔습니다. 최근에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입어야 돼요. 추워요. 이제 음식 이용해서 민규의 위라이브 방송 뺏겼습니다.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계란 빼먹으면 아니야. 맛있. 나 이거 좋아해. 이 친구야, 이 친구랍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이 날라가? 너 너무 낮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아까 이거 안 입었을 때 괜찮았거든? 어? 그러네? 그지? 이거 입으니까? 날라가! 검은색 반사되면인가? 신기해. 왜 그래? 이게 뭔데? 근데 이게 닭이야? 어, 닭 있는데 안에 목이 벗어, 뭐. 아. 목이, 그, 뭐지? 버섯 추가하고 이제 말린 두부 다 추가하면서 맛있어.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직 밥 안 먹는다.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는다고? 빨리 밥 먹어. 어. 숙소 가서 먹으러 가. 가요. 나 진짜 이럴라고 안 했거든? 근데 딱 진짜 이것까지만 먹고 나 진짜 갈 거야 집에. 진짜로 졸려 지금. 나 잠 와. 자, 민규야 과식하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여기에다가 김밥을 가지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김밥을 먹고 집에 가면 이제 숙소 방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낮잠을 싹 자면은 저녁 8시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탱탱 부어서 내가 누구지? 어?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큰일 안 나지. 이거를 또 이렇게 민규스럽게 비벼줘요. 이렇게. 네? 뭔지 알죠? 그냥 막 대충 툭 가볍게 그냥 막 그냥 막 튀고 막 이래. 그 옆에 승관이가 아 형 이런단 말이야. 무시해. 그냥 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와 진짜 에스쿱스 새우만 다 먹었어. 진짜 새우 그 다음에 멸치 마늘 베이컨 있었는데 새우만 딱 꼬리 두 개 남겨놓고 다 먹었어. 아 짜증나.